애니멀로 TV. 오늘은 물맛댐이라고 알아볼 텐데요. 물맛댐이란 새로 들여온 물고기를 어항에 바로 넣지 않고 물고기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왜 거쳐야 할까요? 어항의 물과 물고기가 살던 온도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갑작스럽게 다른 환경으로 물고기를 넣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할 경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맛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새로 구입한 물고기가 들어있는 봉지를 그대로 어항에 띄워두는 거예요. 약 15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어항의 물과 봉지 안의 물 온도가 같아집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택배로 구매했을 때 이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충분히 섞였다고 생각되면 이제 물고기를 어항에 옮길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봉지 안의 물을 어항에 그대로 붓지 않고 작은 뜰채를 이용해서 물고기만 살짝 건져내어 어항에 넣어주면 되고요. 이러면 물고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맛댐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물고기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반면에 물맛댐 없이 갑자기 어항에 물고기를 넣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맛댐은 이렇게 물고기의 생명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거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더 많은 물생활 팁을 위해 저희 채널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